내 것이 다 많죠. 이것도 내 것, 저것도 내 것. 집에 내 것이 많아요. 내 몸. 그런데 내 것이 아니구나. 다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어디서 볼수 있냐 하면, 초상집에 가보면 죽은 사람 것이 하나도 없어요. 아, 제 몸도 제 몸이 아니구나. 다 갖다 버리는구나. 물은, 낙동강 물은 낙동강이란 공간을 가득 채우지만은 낙동강을 소유하지 않아요. 낙동강 물이 요 자리가 내 강이다 하고 물이 거기에 소유하지 않아요. 꽉 채워 있는데 다 지나가 버려요. 한순간도 머물지 않고. 가득 채우지만 소유하지 않는다. 바다를 물이 가득 채우고 있지만 바다를 소유하지 않아요. 태평양, 인도양, 대서양 이름이 있어요. 바다 지역 이름이. 그런데 태평양 물이 태평양에 을 소유하지 않습니다. 해류가 계속 바다가 흐르지. 그렇죠? 대서양 물이 대서양을 채우고 있지만 대서양을 소유하지 않아요. 그냥 흘러가요. 그냥 지나갈 뿐이야. 통로일 뿐이에요. 그러니까 이름만 있을 뿐이지 그것을 소유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자연이 진리야. 자연이 인간에게 스승이에요. 자연에서 배워야 돼요. 살아온 걸 보면 다 내게 스쳐갔잖아요. 옷도 다 스쳐갔고, 차도 몇 개를 바꿨지만 다 스쳐갔고, 새 차를 사가지고 그냥 얼마나 좋아하고 했는데, 또다 스쳐가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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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 흐르듯이. 인생은 시간과 더불어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 것이다. 내 것이 없는 거야. 내 것을 주장하면 거기에 머물게 돼요. 예수님 말씀에 여우도 굴이 있고, 나르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.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게 신세 한탄이잖아요. 아,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. 그러면 참 신세 타령이잖아, 그거. 내가 55세 조그마한 빌라를 샀거든요. 55세. 중학교 동창회를 나가보면 공부 못한 녀석도 집이 있고 나는 집이 없어. 교인 집에 가봐도 교인도 집이 있는데 난 집이 없어. 내가 집한 칸은 장만할 것 같는데 할 만한 나갔는데 집이 없다는 것에 자괴감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엉터리 목회를 한 거예요. 도를 못 닦은 거죠. 그게 신세 한탄이거든요. 내보다 공부 못하는 것들도 다 집이 있는데, 집사도 집이 있는데 난 집도 없다 하는, 그게 신세 한탄이에요. 그럼 예수님도 그렇단 말이야? 아니야. 예수님이 그런 신세 한탄이면 정말 예수님답지 않은 말이야. 다제 것이 있는데 나는 내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. 내 것이 없으니 다내 것이에요. 그 말이에요. 제 것이 있으면 제 것에 붙잡혀요. 제
자, 내 자식, 그러면 그 자식에게 내가 딱 붙잡히잖아, 부모로서. 그렇죠? 다른 자식은 절대 사랑 못 해. 내 자식만 사랑해. 자식이 붙잡혀요. 자식이 없으니 다내 자식이죠. 석가모니에게 자식이 없으니 다 자기 자식이죠. 예수님에게 자식이 없으니 인류가 다 자기 자식이죠. 내 집이 없으니 다내 집이죠. 내 것이 없으니 다내 것이에요. 다제 것이 있는데 난내 것이라는 게 없다. 너는 네 것에 네가 묶인다 이 말이에요. 네 것에 네가 머문다 이 말이에요. 나는 내 것이 없으니 내가 멈추지 않는다. 잡히지 않는다. 갇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. 개미가 왜 개미입니까? 개미집이 있으니까 개미예요. 개미가 제 집이 있어. 그러니까 개미는 개미집에 딱 묶이는 거야. 왜? 이게 내 집이야. 딴데 나가면 불안해서 못 가. 못 나가. 여우가 굴이 있으니까 여우예요. 여우밖에 안 돼. 사자가 집이 있어요? 사자가 집이 없어요. 잠은 내 집이야. 머물면 거기가 내 집이야. 아무도 시비할 놈이 없어. 집이 없으니 다내 집이야. 코끼리가 집이 있어요? 여기 내 집이다 하고 집을 지어요. 코끼리가 머물면 거기가 자기 집이야. 집이 없으니 다내 집이다. 내 것에 붙잡혀요. 만약에 뭐 10억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있다. 그 집에 두고 나오면 얼마나 불안해. 너무 중요한 보석은 은행에 갖다 맡깁니다. 집에 두는 게 불안해서. 돈이 많으면 돈에 붙잡혀요. 소유에 소유당해요. 돈이 나를 소유해. 내가 돈을 소유하는 게 아니야. 8억짜리 람보르기니를 탄다. 차에 소유당해. 내 것이 있으면 내 것에 붙잡히고 내 것에 갇힌다 이 말이야. 강은 강이 없는 데서 시작했습니다. 강이 없는 데서 강이 시작돼가지고 강의 끝에 가면 강이 또 없어집니다. 무에서 시작해서 유가 나오고 유의 끝에가 무로 가는 거예요. 없는 거예요. 있다는 게 없는 거야, 그게. 꿀벌은 꿀을 모으지요. 계속 꿀을 갖다 모아요. 모으니까 뺏기는 거야. 곰이 와서 뺏어먹고, 사람이 와서 뺏어먹고, 나비도 꿀 먹고 살지요. 나비는 꿀을 안 모아. 왜냐하면 겨울에 겨울잠 자버려. 겨울에 번데기로 가만 들어앉아서 먹질 않아. 겨울에 안 먹는데 뭐 날아다닐 일이 없는데 먹을 일도 없고, 그러니까 먹을 일이 없죠. 모으니까 뺏기는 거야. 여우도 굴이 있고, 나르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, 야,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. 이게 신세 다령이 아니라는 거야. 나는 신세 다령이었다니까? 목회하면서. 아, 다 내보다 못해 보이는데 집이 다 있어. 신방 가보면. 그러니까 이게 참, 이거 갔다 오면 내가 기가 빠져서. 그러니까 얼마나.
나도 돈 벌기 위해서 출발했으면 그 사람들이 집 살만할 때 나도 집살수 있겠죠. 못살 수도 있지만은 집을 살 수도 있을 거야. 나는 아예 처음부터 돈 버는 것으로 출발을 안 했어. 그러니 뭐 집을 살 리가 없지. 그러면 내가 제대로 목회자의 정신을 가졌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떳떳하고 내 스스로 자랑스러워야 되잖아요. 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. 그렇게 하게 돼서 정말 고맙다. 집 없는 게 고맙다. 이렇게 돼야 되잖아. 설교는 그렇게 하면서 남의 집에 가면 기죽었단 말이야. 그러니까 그게 가짜 목사죠.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까? 다 집인데 난 집이 없다. 아니야. 다제 것이 있는데 나는 내 것이라는 게 없다. 그래서 다내 거다. 이 말이에요. 사자는 집이 없다. 그래서 다제 집이다. 개미는 집이 있어서 개미밖에 안 된다. 여우는 굴이 있어서 여우밖에 안 된다. 불 안에서 밖에 못 자. 제 집으로 들어가야지. 그래서 예수님은 소유하지 않았으니 소유당하지 않고, 소유당하지 않았으니 모든 걸 소유했다. 이 말이에요. 초연한 거예요. 그게 자유의 세계고 초월의 세계라는 거야. 강을 가득 채웠지만은 강을 소유하지 않더라. 그게 물이더라. 물이 바다를 꽉 채웠지만은 바다를 소유하지 않더라. 한순간도 거기 머물지 않고 계속 스쳐 지나가더라. 내 것이 없는 것이 내 것입니다. 내 것이 있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.